5분 뚝딱철학의 김필량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25세 유태인 청년이 유대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인간사회로부터는 완전히 소외가 됐어요. 그 누구도 그와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그 근처로 갈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암스테르담 근교의 작은 마을에 외딴집 다락방으로 피신했는데요. 거기서 렌즈 깎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나중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기도 했는데 그가 거절을 했어요. 그는 44세의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었는데요. 렌즈를 깎으면서 생긴 유리가루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폐병이 걸린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피노자예요. 오늘은 스피노자의 무신론적 이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실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실체, substance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무한실체는 신이고요. 유한실체는 물질과 정신이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몸과 마음인데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철학을 심신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손이 이 커피를 내 입으로 가져가요. 그러고 보면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은 꼭 하나로 연결된 것 같죠. 데카르트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이 두뇌의 한 부분, 송과선이라는 데 만나서 신호를 주고받는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데카르트 이런 설명에 동의하시나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실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도 실체고, 물질도 실체고, 정신도 실체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물질과 정신이 만난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송과선도 어쨌든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연장이 없는 정신이 어떻게 연장이 있는 물질과 만날 수 있죠?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설명이. 그래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 반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는 실체가 단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단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스피노자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때 신은 종교적 의미의 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무신론자였어요. 자연을 그냥 신이라고 부른 것일 뿐이에요. 자연이 곧 신이다. 이런 입장을 범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판테이즘이라고 그러죠. 신성은 자연 속에 도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피노자에게 물질과 정신은 뭘까요? 여기 이 커피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물질은 뭐고 또 정신은 뭐죠? 스피노자에게 물질과 정신은 하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다른 방식일 뿐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오래된 논쟁이 있어요. 18세기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는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요. 빛을 두 개의 슬릿에 쏘니까 슬릿을 통과한 빛이 서로 간섭하면서 얼룩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빛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만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를 발견했는데요. 광전효과란 금속판에 빛을 쏘면 금속의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해요. 그런데 빛의 강도와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빛을 입자라고 봤을 때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중슬릿 실험을 보면 빛은 분명히 파동인데 광전효과를 보면 빛은 분명히 입자인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빛은 어떤 때는 파동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입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은 월수금은 파동이고 화목토는 입자이다. 그리고 일요일은 쉰단다.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빛은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입자 파동 문제는 나중에 양자역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이것을 스피노자식으로 설명하면 빛이라는 실체는 입자로 드러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스피노자식의 해석이 입자 파동 문제의 표준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스피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 입자 파동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일 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나요? 그거 볼 수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중력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인간과는 인식체계가 완전히 다른 어떤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외계인은 질량이 없는 존재라서 잡아당기는 힘은 느낄 수 없지만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어서 휘어진 공간을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력은 인간한테는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식되지만 그 외계인한테는 휘어진 시공간으로 인식돼요. 이것을 스피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 중력이라는 실체는 잡아당기는 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휘어진 시공간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력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피노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스피노자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빛이 입자로 드러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처럼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휘어진 시공간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처럼 자연계라는 실체는 사유라는 속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연장이라는 속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연장이라는 속성과 사유라는 속성밖에 없냐? 그렇진 않아요. 무수히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인식체계로는 연장과 사유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인식 시스템과 전혀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먼저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의 첫 번째 문제는 실체가 너무 많다는 거였죠. 신, 정신, 물질, 전부 실체예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실체는 단 하나, 자연밖에 없다고 봤어요. 데카르트 심신이원론의 두 번째 문제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 어떻게 만나냐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를 받아들이면 이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돼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은 단 하나의 실체가 다르게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라고 하는 실체는 이것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정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는 나의 물질, 신체의 음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데카르트처럼 몸과 마음이 어디서 만난다라고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을 병행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봤죠. 데카르트의 심신이론을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데요. 물질과 정신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스피노자의 심신이론을 병행론이라고 해요. 물질과 정신이 그냥 병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하나의 실체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 병행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건 당연하겠죠. 이제 그림으로 스피노자 철학을 설명해보죠.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실체는 자연이자 곧 신이에요. 실체는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속성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속성은 연장과 사유뿐이에요. 연장과 사유는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하는데 그렇게 변형해서 나타난 것이 물질들과 정신들이에요. 이것들을 양태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물질과 하나의 정신이 결합된 것이 바로 개별적인 사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체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 그랬죠. 따라서 자연이 곧 원인이자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체가 자연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면 자연이 곧 원인이고 자연이 곧 결과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자연, 즉 양태들을 낳는 자연을 능산적 자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양태들의 총체를 소산적 자연이라고 해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비교해서 정리해보자.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모두 실체에 대해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 실체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데카르트는 신을 무한실체라고 하고 그 아래 유한실체인 물질과 정신이 있다고 봤어요. 물질과 정신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속성은 연장이고 정신의 속성은 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를 유신론적 이원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피노자에게 실체는 단 하나인데요. 자연이에요.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자연의 속성은 무수히 많은데요. 하지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은 연장과 사유뿐이에요. 그런데 실체는 끊임없이 변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물질들과 정신들이에요. 스피노자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서 신은 그냥 자연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무신론적 이론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스피노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수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근대 철학자들은 저마다의 답을 내놨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근대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독일 철학자 니체가 존경한 철학자이자 유대인이지만 자신의 사상 때문에 유대교에서 파문당한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다른 근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과는 다릅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신의 자유의지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유주의가 없습니다. 아니, 신에게 자유주의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대답에 앞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신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스피노자의 저서 에티카 제1부 신에 대하여에서 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용원인이란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그것의 본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다. 여기서 작용원인이란 나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가 나라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 사람을 말해보죠. 우리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 이것저것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강력 형사 서도철 형사님 박수! 철없네. 이처럼 우리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이 있어야만 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이 문장에서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의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신은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지켜보는 종교적 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신은 이 세상, 즉 자연이나 우주 그 자체입니다. 신은 이 세상 자체이기 때문에 신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것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은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계 이외의 것이 존재할 수 없으니 외부의 것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의문인 자유의지가 없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거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강요받아 활동하지 않는다. 앞서 신은 이 세계 그 자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만약 신이 세계 그 자체라면 우리들의 몸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처럼 신 또한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스피노자가 이처럼 생각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신에게 어떠한 법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용문의 한 구절인 자신의 본성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통해 신의 필연적 법칙을 얘기합니다.
신은 반드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는 것으로 따라서 신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신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창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신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역설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신이 완전하다면 더 이상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은 자유의지적 존재가 아닌 필연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이자 우주 자체인 신에 속하기 때문에 스피노자에 따르면 만남과 헤어짐, 헤어짐과 만남이라는 우리의 필연적 삶의 근원은 신의 필연성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신에 의한 필연적 법칙입니다. 신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모르는 것 주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노자의 말이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피노자의 필연적 신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철학사 강의가 스피노자까지 내려왔는데 스피노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강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스피노자라는 사상가는 워낙 그 사실은 그 논리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건데 서양 철학사에서는 너무도 그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특이하고 사실은 헤겔 같은 사람은 스피노자를 굉장히 평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헤겔 철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스피노자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고 하는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헤겔 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단지 그 헤겔은 신을 정신으로 봐서 그 압솔루트 가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봤는데 이제 스피노자는 신을 정신으로 본 게 아니라 자연으로 보고 실체로 본 거죠. 그 자체로. 기본적으로 그 헤겔 철학은 스피노자 철학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헤겔 변증법 자체가 그 절대 정신을 말해도 그것이 어떤 초월적인 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서 전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스피노자 철학 이후에 모든 사람이 스피노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신론자다. 스피노자는 무신론자다. 우리는 범신론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뭐 철학에서는 범신론이라는 말은 별로 그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스피노자는 무신론자다. 왜? 스피노자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소위 기독교 유대교적 트래디션 속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인격자. 그런데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에서는 초자연적인 인격체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명백하게
에이시스트, he is an atheist, 무신론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죠. 스피노자는 무신론자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스피노자처럼 지독한 신론자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스피노자는 무신론자라고 한다면은 아주 신에 취한, 신에 도취한, 술을 아주 꽉 취,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아주 신에 취한 무신론자. 그 아주 뭐 유명한 말인데, 신에 취한 무신론자다. 정말 신에 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무지막지한 신론자죠, 신론자. 유신론, 무신론을 떠나서 신론자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주제는 신이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유대인이라는 특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구약 바이블 외로도 유대인들에게는 카발라 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그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논장 비슷한 것이, 경장에 대해서 논장 비슷한 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카발라 미스티시즘에 영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스피노자가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 개념, 카우사 수이라고 하는 자기 원인적인 실체 개념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하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결코 스피노자 철학을 유대인 철학으로 말할 수 없다. 하여튼 또 후대의 낭만주의적 사고를 가진 낭만주의 계열에서는 전부 스피노자를 범신론자 내지는 상당히 그 신비주의자 뭐 이런 스타일로 아주 이렇게 미스티파이 신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괴테 같은 사람들도 전부 스피노자를 좋아했고, 그러니까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서양 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갖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실체적이라면 스스로 자기 원인적이어야 되고, 이게 무한하다라고 말한다면, 무한하다고 말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장자 해시의 말대로 지대 무해라고 한다면, 지극히 큰건 밖에 없다고 그런다면은 신은 하나가 아니라 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전이 하나일 수 없다는 거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이 되어야 되므로, 그 전통적인 신관에 의한 거는 전부 그 신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유일신론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건 괴물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가 돼야 되고, 그 전체가 되려면 이 전체라는 거는 우주 전체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데우스는 즉 시베 우주 전체다, 나투라란 말이죠. 그리고 이 나투라야말로 정신이나 연장의 속성 그런 것이 아니라, 나투라야말로 이게 뭐야? 이거야말로 유일한 실체다, 이게. 서브스턴스다, 이게. 나투라 자체, 자연 자체만이 자기 원인적일 수 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생성되어가는 자기 원인적인 것이니까. 모든 괴물은 자기 원인일 수 없잖아요. 의존을 해야 되니까. 모든 괴물은 의존적이어야 되니까. 우리도 뭐 마누라 없이 살 수 없고, 뭐 자식 없이 살 수 없고, 모든 게 밥에 의존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런 모든 게
의존 없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 자기 의존적이냐. 의존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거대한 우주밖에 없다. 아주 명백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스피노자는 근세적 과학적 신념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의 영향력에서 가장 그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지오르다노 브루노. 브루노 같은 그 사람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그 화형을 당한 사상가지만, 그 브루노 같은 사람이 이미 나투라타라는 개념을 사용했으므로 그 영향이 크다.